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. 의과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의사협회는 여전히 2025-2026년 증원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. 충북 청주에서 탈장 등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던 4개월 영아가 병원 10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뒤 130km나 떨어진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. 소아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, 전직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리고 있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망신주기용이라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. 늦더위가 오는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이 내다봤습니다. 역대급 폭염 탓에 8월 전기요금은 평균 13% 7,500원가량 올라 고지됩니다.